자, 여러분 세 번째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가 아직 우크렐레를 배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우크렐레 치는 여러분들이 이 튜닝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조율기를 이용해서 우리 조율기를 이용해서 조율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이게 조율이 다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위에 있는 줄부터 하나씩 쳐볼 테니까 혹시나 선생님하고 이제 쳤을 때 소리가 다르게 난다면은 조율을 꼭 제대로 맞춰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있는 줄부터 자, 한 번 더. 자, 이 개명이 우리 첫 번째 수업할 때 얘기했던 솔도미라 이렇게 조율이 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방금 선생님이랑 같이 쳐봤을 때 음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면은 우리 이 조율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꼭 조율을 맞춰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맞지 않다고 하면 동영상 재생을 잠깐 멈추고 조율을 제대로 한 다음에 따라오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할 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타가 아니고 우크렐레를 스트로크 할 때 여러분들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분들이 숙제 내주신 거 보니까 지우개를 이용해서 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지우개를 쥐고 선생님도 지우개 있는데 여기 지우개 있어요. 여기 이 지우개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우크렐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요즘에는 사진 찍을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하트. 이렇게 손가락 모아서 이렇게 하트를 한다, 그렇죠? 초점이 제대로 맞으려나? 이렇게 하트 모양을 지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시고 밑으로 내려서 칠 때는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래로. 그 다음에 올라오는 스트로크를 연주할 때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손목을 꺾어서 위로. 그러면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가장 쉬운 기본적인 스트로크 방식이 되겠어요. 물론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아직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되겠다. 자연스럽게 조금 움직여보면 이 두 손가락이 실제로 이렇게 하트할 때처럼 이렇게 붙지는 않아요. 살짝 떨어뜨린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손 모양이 되겠어요. 코드를 하나 잡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렇죠? 손목에 여기 손목에 힘 빼고 이렇게 약간 우리 손 씻고 나서 이렇게 물 털 때 느낌처럼 이렇게 손목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스트로크를 해주면은 예쁜 소리가 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칼립소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칼립소 리듬은 조금 신나고 빠른 노래에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거는 4분의 3박자라고 하는 왈츠 리듬이었는데요. 오늘 배우는 칼립소 리듬은 4분의 4박자 리듬이에요. 우리가 보통 누구 노래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시작한다, 그쵸?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음악들은 거의 다 대부분 4분의 4박자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들었는데 신난다. 그러면은 이 칼립소 리듬이 굉장히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립소 리듬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참고하셔도 좋고 그냥 선생님 영상만 봐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왼손으로 여기 네 개의 줄을 살포시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줄을 살짝 터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고 쳐보면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소리를 안 나는 상태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끔 여기 왼손에다가 힘을 꽉 주고 나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이러는데 소리가 안 나게 그냥 터치만 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살짝 손대고 있는 것처럼 살짝 터치만 이렇게 하고 이제 주법을 이제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자 처음에는 한 박자 길이로 다운 스트로크 이게 한 박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반박자 길이로 다운 업 스트로크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박자를 연주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칼립소 리듬에 좀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박자는 맨 처음 부분은 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서 다시 업을 쳐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박자를 해보면 다운, 업, 그냥 내려가서 업 여기까지가 세 번째 박자가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다운, 업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천천히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업, 업, 다운, 업 한 번 더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 두 번째 박자랑 세 번째 박자 사이에 줄을 안 치고 내려가는 이 업 때문에 처음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을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노래를 연습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여기 소리 안 나게 뮤트를 잘 해주고 이거 오른손 연습을 충분히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조금 반복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그러면 선생님 시범은 여기까지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동영상 잠깐 세워놓고 이거 충분히 연습해서 내가 이제 아 되겠다 할 때 또 플레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 생각하고 우리 연습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연습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곡은 여러분들이 쉽게 칠 수 있는 곡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노래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곡들은 아직은 여러분들 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치기 쉬운 곡을 골랐다는 거 여러분들이 우선 조금 이해를 해주면 좋겠네요. 자, 이 노래는 조개 껍질 묶어라고 하는 노래가 되겠고요. 자, 이 노래에 나오는 코드는 총 3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코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C코드 여기 우리 앞 시간에도 했었던 거죠. C코드 이렇게 C코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칸으로 넘어가 보면 F코드가 나오는데 F코드는 이렇게 첫 번째 칸의 2층 그리고 두 번째 칸의 위에 있는 4층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층이라고 설명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줄이라고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F코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면 G코드가 나오는데요. G코드는 두 번째 플랫에 여기 3층 그리고 맨 밑에 있는 1층 이렇게 한 칸에 손가락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는 여기 2층을 눌러주면 되겠어요. 2번 줄 그러면 이게 우리 G코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했던 C코드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여러분들 악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네 개의 코드가 반복되는 노래가 되겠어요. C코드, F코드, 그리고 G코드, 다음에는 또 나왔던 C코드. 자, 이 네 개의 코드가 여러분들 왼손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면 이렇게 앞에 배웠던 리듬만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충분히 왼손이 이 코드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C코드 자, 그 다음에는 F코드 그 다음에는 G코드 그 다음에는 C코드 다시 C코드 F코드 G코드 C코드 이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숙달을 해주세요. 조금 지겹다 느껴지더라도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왼손으로 이 코드를 자신 있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우리 칼립소 리듬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 리듬을 여기다가 얹어주게 되면은 노래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선 노래는 부르지 않고 한 칸씩 주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C 코드 한번 잡아볼까요, 여러분? C 코드 잡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칼립소 리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 코드가 되겠죠. F 코드 잡아주고, 그리고 칼립소 리듬 시작. 자, 그 다음에는 G코드를 잡을게요. G코드 잡아주시고, 준비됐죠? 시작!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C코드 한 번 더, 마지막이에요. 시작!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네 마디를 다 쳤어요. 이 네 마디가 계속 여러 번 반복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네 마디를 한번 먼저 쳐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노래를 잠깐 얹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이네. 자, 듣기가 참 좋죠? 여러분들 코드 잡고 이렇게 반복해서 쳐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랑 한 마디씩 끊어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C코드 시작. 그 다음에 F코드 시작. 그 다음에는 G코드 시작. 그 다음에는 C코드 시작.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충분히 여러분들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정말 반복과 숙달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열심히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간 심화학습이 되겠어요. 우리 칼립소 리듬을 연주를 해보면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이렇게 하면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면서 우리 한 마디에 네 박자인 걸 모두 다 치게 돼요. 그러면은 코드가 앞에 노래처럼 한 칸에 한 개만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코드가 꼭 한 마디 한 개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요즘 음악들은 한 마디의 코드가 뭐 두 개, 많게는 네 개, 뭐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만약에 칼립소 주법을 치고 있는데 한 개면 문제가 없지만 두 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칼립소 리듬은 하나, 둘, 여기까지가 두 박자예요. 다운, 다운, 업 하면 여기가 두 박자인데 그 다음에 세 박자 시작할 때 우리가 안 치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박자의 가운데를 서로 나눠서 두 박자, 두 박자 나눠 가지려고 하면 세 번째 박자, 첫 번째 머리 부분을 안 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다운, 다운, 업 하면서 이렇게 박자가 앞쪽이 더 길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박자는 공평하게 두 박자, 두 박자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앞에 했던 다운, 다운, 업 이거를 두 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네 박자가 돼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두 개의 코드가 사이좋게
두 박자씩 나눠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 코드를 잡고 다운 다운 업, 그 다음엔 G 코드로 바꿔서 다운 다운 업, 이렇게 하면 이게 네 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코드 두 개씩 칠 수 있는 연습곡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코드들이 나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맨 처음에 C코드를 잡아주시고 악보는 우리 악보 여러분들 참고하면서 하세요. C코드 바람이, 그 다음에 G코드 불어오는, 그 다음에는 보면 A마이너가 자기 혼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째로 다 칼립소 주법 A마이너 코드는 여기 두 번째 칸에 메뉴에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디 보면 F코드 앞에 했던 거 그고, 그 다음에 G코드 스로가, 그 다음에는 C코드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또 똑같은 코드가 있죠. 그대의, 그 다음에 G코드 머릿결같, 그 다음엔 A마이너 코드 드, 그 다음에는 F코드 나무, 그 다음엔 G코드 아래, 그 다음에 마지막 C코드 자기 혼자 로.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코드가 두 개가 있어도 여러분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이렇게 나눠서 칠 수 있다라는 것만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노래도 칠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짧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시범적으로 한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쳐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따라 연습해보면 좋겠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코드가 한 개만 있다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벅차긴 벅찰 거예요. 하지만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장사 없죠.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마디의 코드가 두 개씩 있는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동영상 재생을 멈추고 아니면 또 다시 앞으로 가서 반복해서 보면서 숙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서 또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연습 많이 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수업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